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28일 화요일 개장전 시황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딜레이된 차트들이 현재 상황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선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선물 0.62% 상승, 나스닥 선물 2.27% 상승했습니다. 그냥 정확한 자료를 핸드폰으로 보자면요. 다우존스는 0.43% 상승, 나스닥은 1.67% 상승으로 마감된 상황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23% 상승이고요. S&P 500도 0.74% 상승. 독일의 닥스는 0.02% 상승. 영국과 프랑스는 마이너스 0.34% 하락으로 마감된 상황입니다. 자, 아직까지 다른 뉴스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술주 내에 기존에 강세 보이던 종목군들, 테슬라 7.85% 상승, 넷플릭스 3.17%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1.04% 상승, 아마존 1.48%, 애플 2.19%, 다만 차세대 반도체 개발하지 않는다는 인텔은 연이어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페이스북도 1.22% 상승하는 등 양호한 기술주들의 흐름들 때문에 강세 보인 전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스닥이 20일을 이탈했는데요. 추가 하락하기 쉬운 모양입니다만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중요하다 했는데 상당히 양호한 모습입니다. 20일을 이탈했는데 대번 끌어당기면서 강하게 반등했거든요. 자, 다우존스도 보면 20일에서 지지하는 모습 보이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골드 선물 보면요.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골드 선물이 최근에 나스닥이 좀 흔들흔들하고 있는 모습과 비례. 자, 뭐가 비례다? 안전자산으로 조금 더 자금이 몰리는 주식시장이 흔들흔들 하니까요. 위험자산인 주식시장보다는 금쪽으로도 강세 보이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요,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외시장 그리고 금, 오일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양호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피 0.79% 상승, 코스닥 0.81% 상승입니다. 아마 놀란 분 많았을 겁니다. 미국 시장 막 흔들흔들했는데 왜 강해 간다고요?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돌았다 이겁니다. 외국인 코스피 1677억 매수, 기관도 1395억 매수, 코스닥도 850억, 363억. 선물도 사들었습니다. 선물도 7,000계약 이상 막 사들었거든요. 8,000계약까지도 사오다가 막판에 좀 밀었습니다만, 자, 전전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코스피 841억 사주고 선물도 사주더라.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오고 싶어 하는가 보다, 사들어오고 싶어 하는가 보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선물, 그죠? 자, 그 상황은 정확하게 매치가 됐습니다. 그런 시장 판단도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미국 시장 흔들리는 모습에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떤 측면? 환율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달러 약세, 원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화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식을 외국인이 많이 보유하지 않는다면 시장 수익 내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자꾸 최근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달러 약세 상당히 강하게 유로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가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왜? 달러를 마구마구 찍어내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약세 기조. 자, 또 하나의 이슈는 상해종합지수가 전전이 상당히 4% 인근 3.86% 정도로 하락했었는데요. 자, 전일 그래도 수돕했다 이겁니다. 추가 하락하지 않고요. 이란 음봉 이후에는 하락하기가 십상인데 여기 앞전 상황에서도 보면 딱 아래 윗골이 단 모습, 도치 모습 보이면서 20일에서 반등했고, 전일도 추가, 여기 전저점 부위 정도는 되죠. 추가 하락하지 않고 일단 수돕한 모습입니다. 오늘 만약에
추가로 반등 시도 나온다면 상당히 또 중국은 위험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 위험한 상황 일단 한 번은 넘어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자, 우리나라 시장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상당히 양호한 어저께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변동성이 보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신풍제약을 펴놨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은 상당히 마음고생 심하리라 생각 듭니다. 자, 29.67% 상한가 가다가 14%로 밀리고 다시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자, 이틀 만에 거의 반토막 넘게 났거든요. 16만원이라면 8만원이 반토막인데 8만원 이상, 그죠? 이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오늘도 진정되기가 좀 힘들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일 초반에 조금 반등 나오고 한다고 따라 들어가지 마라. 저는 아침 방송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견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좀 반등 나오는 거 먹어보겠다고 들어가는 그런 우를 또 범하지 않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슈. 삼성전자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사들어오니까 52,000원권부터 중장기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자, 삼성전자 강하게 갑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상승한 것을 봤을 때 추가 상승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그에 비하면 SK하이닉스는 약세다. 삼성전자가 훨씬 낫다. 그것도 확연하게 나타나죠. 왜? SK하이닉스는 밑으로 추세가 무너지고 비실비실 끓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로는 들어갈 만한 위치다. 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횡보 정도로 지금 수개월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반등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하나, 셀트리온 삼행제가 전일 좀 약세였습니다. 비교적 바이오의 엔지캠 생명 과학 상가, 그리고 제넥신 정도, 그리고 SK케미칼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나머지는 비교적 약세 국면인데, 셀트리온 삼행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박스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31일은 5천원, 21일 일단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31일은 5천원과 33만원권에서 박스권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20일을 무너뜨리면 30만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20일 이탈할 때 조금 축소하시고 다시 30만원권대 축소했던 물량 다시 재매수하면 된다, 그렇게 의견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강하게 33만원 돌파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예전 상황을 보면 한 두 달 동안에 지루하게 박스권 이루면서 힘 응축했다가 한번 랠리. 자, 이번에도 큰 폭으로 보면 30만원과 33만원 박스권이라 했는데 그 박스권 중간을 나눈다면 상단에서 위치하면서 있으니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렇게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여기에서 움직이다가 한 단계 레벨업해서 여기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여러가지 아직까지 모멘텀 충분히 있으니까 진단키트, 그리고 코로나 지금 임상실험 중이죠. 치료제, 그리고 기존의 제품군들 양호하니까요. 외국인이 매수세 차근차근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 홀딩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처럼 강하게 넘어서지 못하고 11만원대 반드시 중요합니다. 10만원권대의 지지는 계속 확인하면서 박스권 이루고 있는데, 셀트리온보다는 지금 약세 흐름 맞아요. 약세 흐름. 자, 그래서 이것은 블럭딜 소식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외국인이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0만원만 지켜낸다면 별 무리 없고, 비교적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한 달여 동안 계속 조정 받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응축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젠, 수젠텍,
이런 진단키트 여전히 코로나 확산세에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에 관심 한번 가져보시라. 다만 꼭대기에 쫓아가지 마라 이겁니다. 꼭대기에 쫓아가면 부담스러워요. 그죠? 조정을 좀 적당히 받으면 어디까지 한 20일 정도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는 것이 좋다. 추가로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만 목표치가 달성됐다고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흔들흔들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점에서 잘못 물리면 그죠? 다른 종목을 굳이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비교는 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되지 말한 법 없어요. 근데 좀 다르긴 합니다. 그죠? 고점 추격 매수의 위험성을 설명한 것이지 이렇게 된다라고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고점 매수를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삼성중공 우선주 한번 보실까요? 고점 매수를 잘못하면 안 돼요. 그죠? 상한가 열방이면 따라가서 70% 빠지고 이렇게 된다고요. 자, 특징이 뭐다? 월선 따라 쭉 이격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쭉 강하게 급등한 종목은 이격을 좁히러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격을 좁히러 오게 돼 있다고요. 월선 따라 쭉 급등한 종목이요. 근데 꼭대기 사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최근에 이슈가 조금 되고 있는 진단키트 쪽에는 시젠이 급등한 양상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120% 가까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단기 한달 동안 조정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권역이다 라고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대안으로 수젠텍 같은 종목 좀 조정 받으면 10% 정도 수익은 충분히 잘 나오는 구간이니까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금 말고요. 조정 받으면요. 자, 나머지 종목은 전일 애국 테마가 또 한번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성통상 그리고 모나미 이런 상승세 보였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도 상당히 강세 보였던 상황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자, 그리고 언택트는 네이버 카카오는 뭐 비교적 강세입니다만 여전히 언택트가 이전의 초강세 상태는 유지하지 못하고 적절히 추가 상승을 위한 힘을 응축하고 있는 단계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린뉴딜이 한번더 전에 치고 간 그런 상황. 자, 오늘 개장전 시황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이 현선물도 같이 매수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시장 좀처럼 약세로 전환하지 않고 있고 그럴 거라는 예측은 현재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20일을 잘 지켜내고 큰 음봉이 떨어지기 전까지 어떤 음봉? 이렇게 큰 음봉들 떨어지기 전까지는 너무 큰 긴장은 하지 마시고 당일에 기관 외국인 수급 상황 등을 잘 참고하시면서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들어올 때 외국인이 관심 있게 매수해 들어온 종목을 같이 매수해 들어가는 전략을 쓰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닥터케였습니다. 나중에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